형이 형을 안기려고. 형이랑 같이 다니려고 한 거 아니었어? 어디 가 빨리 와. 나, 에? 나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. 아. 형? 우리랑 같이 살 게 맞나 확인해 보자. 한번. 그래, 같이 가자. 아, 일단 뭐 들어가 보자. 그럴까? 그러면 옷가게 말고 모자가게 어때? 좋죠. 모자가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그냥 제가 트럼 모자 있잖아. 오, 괜찮다. 괜찮은데? 여기서 형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? 나? 네. 금방 모자지. 아, 이런 그런 거 말고. 왜? 다시 다른 거 골라봐요. 그래? 재밌는 거. 좀 웃긴 거 사주고 싶은데? 응? 이거 봐봐. 그래, 크리스마스 선물이가 웃긴 거. 그래. 루돌프. 아, 이거 귀엽다. 아, 이거 내가 사서 쓰고 싶다. 한번 써볼까? 써봐요, 한번. 되게 작은데? 잠깐만. 작아요? 안 될 것 같아. 아야. 이게 프리사이즈가 돼 있는데? 내 머리가 큰 게 아니야. 내 생각에 아동용이야. 이거 꼭 나가야 됩니다. 사람들은 나. 너 진짜 너도 안 들어간다니까? 이게 와요. 이거 아동용이야. 아까 멤버들이 뭘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어. 주고 싶어요? 주는 거는 누구 주고 싶어 하면? 나? 글쎄. 카이? 나 요즘 카이 팬이잖아. 너 인정하잖아. 형 내 팬이야. 요즘에 카이가 너무 좋아. 맞아요. 뭐 하면 카이 막 칭찬하고 하는데. 네. 카이 저도 좋을 것 같아. 왜냐면 요즘 방도 맨날 같이 쓰고 호텔에서 맨날 따라다니는 거거든. 카이 내가 그래서 일부러 내가 여기 낀 거야 사실. 혼자 다니는 거 좋아서. 그럼 제가 빠져드릴까요? 먼저 가. 그래, 그럼. 근데 너 없으면 형도 카이랑 어색해. 그러니까 약간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어색하잖아. 그럴 수 있으니까 네가 여기 있었으면. 미치겠다 뭐 진짜. 갖고 싶어? 저요? 집이요. 그래. 집 갖고 싶을 수도 있어. 그럼 우리 한 명씩 얘기해봐요. 형 뭐 갖고 싶어요? 만약 받는다면. 나 받으면? 목도리나 약간 털모자? 그래서 나 저거 사주면 안 돼? 어떤 거야? 저거? 진짜 왔어? 와, 진짜 실망이다. 얘. 너네 끝이야, 내 생각엔. 하, 그래, 혼자 다녀야지. 막막하네요. Just you know why. Why you and I will